햇살로 세븐틴 저 신용자 구합니다. 햇살로 세븐틴 신용 등급 차별 없는 햇살로 세븐틴 고금리로부터 구하는 햇살로 세븐틴 은행에서 간편하게 햇살로 세븐틴 17%대 금리에서 햇살로 세븐틴 갚을수록 금리 인하 햇살로 세븐틴 또 하나의 햇살로 세븐틴 사람을 구하는 금융 햇살로 세븐틴 국번 없이 1397로 신청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고릴라 라디오 고고고릴라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2년 연속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2017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시크한 슬랙스 상큼 발랄한 원피스 트렌디한 자켓 로미스토리에선 다 입을 수 있어요 왜냐 다이어터보다 빨리 날씬해 보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러블리하게요 지금 바로 로미로미 로미스토리 날씬한 상상 로미스토리 아 예뻐 나 김민경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예쁘다 그래 이게 원래 내 사이즈야 옷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내 사이즈대로 살자 플러스 사이즈 데일리룩 공구우먼 너도 너 그대로 입어 공구우먼 매월 9일은 공구데이 우리 가족 피부 고민 이거 하나면 충분해 에이비솔트 크림 엄마 아빠도 나도 피부 고민엔 에이비팜 에이비솔트 크림 피부 고민 이제 바이바이 올 베이직스 에이비팜 에이비팜 솔트 크림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르코 페이스 마음껏 골라봐 Just one 예쁜 걸 네 스타일 맞지 Just one 뿐인 걸 너무 잘 어울려 마치 우리 둘처럼 매일 보고 싶은 여성 의류 쇼핑몰 Just one 다운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네 부담스러운 보험료 KO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흥국생명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특별한 커피 한 잔을 위해 카페오라를 찾았습니다 카페오라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을 채우고 영종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담습니다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와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을왕리 카페오라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파워FM 추석 교통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지금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고요. 우리들의 얼굴에도 동그랗게 보름달이 뜬 추석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게으름 잔뜩 피우면서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파워 FM 추석 교통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안녕하세요, DJ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선미의 보름달이었습니다. 피처링한 목소리는 레나 씨네요. 자, 오늘 원래 배성재 텐 하는 시간인데, 예, 파워 FM이 모든 방송에 오늘 생방송을 하면서 배텐도 생방송, 예, 타이틀 자체도 추석 교통 특집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맑아서 전국에서 보름달이 잘 보인다고 하더군요. SNS 들어가서 샵 보름달, 샵 달, 샵 달 사진 뭐 이런 거 치면은 싹 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방구석에 계신 분들 굳이 이불 밖으로 나가서 하늘 올려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폰으로 다 보실 수 있고요. 폰도 뭐 사실 사진을 그렇게 잘들 찍으시는 게 아니어서 밤하늘에 달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땡글, 땡이버 이런 데다가 보름달 검색하면 훨씬 더 뭐 좋은 화질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은 뭐 어차피 잘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루시길 바라고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 소원도 비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예, 셀카 찍으시면 그게 보름달이죠. 살찐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뭘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도 전해드리고 선물도 풍성하게 쏘는 그런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참여하실 수 있고 카카오TV 접속하시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배텐에 굶주렸던 분들이 생록방에 많이 들어, 아 생록방이래. 네, 라이브에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형은 늘 많이 먹잖아 라고 하신 분 있고, 빨리 교통 누나, 날씨 누나 목소리 들려달라고 하신 분들 있고, 예. 편한 걸로 들어오셔서 채팅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파워 FM 추석 교통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은 우리 동네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앉아볼수록 느껴지는 가치 휴테크 안마의자와 함께하고, 한가위엔 역시 한우, 한우농가에서 한우 선물세트와 함께합니다. 베디 귀와 추진단장님이 카카오 라이브 보면 보름달 있습니다. 이콜 베디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세요. 아이는 자라고 육아용품은 필요하고 통장 총알은 떨어질 때 우리에겐 미베가 필요하다. 미베 지원 요청 바람. 미베.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학용력 세택 미베 베이비 엑스포. 많은 관람 바랍니다. 미래 전람.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헬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헬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헬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헬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 헬드피아.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현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13,500명에게 행운을. 살림장만 큰 잔치. 8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나에게도 행운이 명륜 진사 갈비로 오세요.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어머, 60개 치킨 신메뉴 새로 나왔네. 맛있는 60개 치킨. 맛있어. 매콤한 게 내 입맛에 딱이네. 맛있는 60개 치킨. 더 맹운 고추 치킨.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 맛. 맛있는 60개 치킨. 60! 아쉽죠? 쫀득한 치즈볼도 있죠. 올겨울 전기요 선택했다? 이미 택했지. 안전은 필수? 이미 택했지. 세탁도 되고? 이메택이라니까. 이메택이 누구야? 메이드 인 이탈리아 국민가전 전기요 이메택. 9월 18일 저녁 9시 45분 CJ 올쇼핑 최화정쇼에서 만나보세요. 프리미엄 가전 전문기업 게이트 비전.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SBS 파워 FM. 자, 프리선언 나올 줄 아셨죠? 자, 프리선언 전에 연결할 곳이 있습니다. 도로 상황 그리고 교통 상황, 날씨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로 상황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이슬이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하행선 정체는 오늘 자정쯤에, 또 서울 쪽 귀경하는 차량 정체는 새벽 3, 4시쯤 모두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는 4시간 10분 정도, 요금소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서평택 부근에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당진에서 서해대교 구간 지날 때 아직은 정체가 심해 보이고, 사고가 난 서평택 부근 지날 때도 주춤합니다. 계속해서 화성 휴게소 부근까지 꽉 막혀 있고요. 목포 쪽으로는 정체가 거의 다 풀리면서 금천 부근에서만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 쪽으로 오는 길 요금소 기준으로 4시간 반 정도, 또 대전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59km 구간 여전히 가장 어려운 길인데요. 옥산 분기점에서 목천 사이와 입장 휴게소 소를 지나 안성 지나 또 오산까지 꽉 막혀 있고요. 부산 쪽 흐름은 많이 좋아지면서 한남에서 반포 구간, 또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만 짧게 밀립니다.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만 정체 23km 구간이 남아 있는데요. 연무 나들목에서 선운산 나들목 사이와 정안 휴게소를 지나 남풍새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과 인천을 오가는 길 2시간 반이면 되겠습니다. 인천 쪽으로만 정체가 남아 있고 양지에서 용인 휴게소 사이 로 9km 구간 정체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고속도로 아직도 꽤 막히네요. 네, 그러면 배텐을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겠죠. 오늘 배텐을 혹시 처음 접하셨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지. 자, 아무튼 고속도로는 좀 그렇고, 채팅창에 스리 누나 나주고 목소리 너무 좋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옥의 아귀들 같네요. 자, 서울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시경의 김시은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시내 안쪽은 흐름이 대부분 좋아졌지만 간선도로 위로는 일부 구간 교통량이 살펴집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타고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속도가 떨어지고요. 강병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불편합니다. 반대 구리 쪽 난지도에서 양화대교, 다시 한강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속도가 내려가고, 내부순환로 성동교 쪽 홍제동에서 홍제문터널, 반대 성산대교 쪽 기름동부터 정릉터널 사이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강변 쪽으로 상계교에서 녹천교, 다시 성동교 이후로 더디게 이동하고요.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부터 탄천일교 사이 다시 속도를 줄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오목교에서 목동교 사이, 반대 외곽 쪽은 목동교에서 오목교, 다시 철산교에서 금천 사이 차량이 빼곡하고요. 시내 안쪽에서는 반포로가 고가차도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동작대로는 이수역 주변으로 양방향 모두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밀리는 곳이 좀 있네요. 채팅창에 배영은 살이 밀림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한 시간 동안 연결만 하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배텐답지 않다고 좋아하신 분들이 많네요. 지옥의 악귀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지옥의 악귀들인데 기억받침을 빼먹었고요. 이번엔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지금 하늘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환히 비추고 있는데요. 자정 무렵에는 가장 밝고 높이 떠오른 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남은 연휴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내륙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동하신다면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중북부 지역에,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다행히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채팅창에 지금 리포터 세 분 모셔서 마피아 게임 지금 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들 다른 곳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요. 사면 누나라니 오늘 밤 잠은 다 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린 이불 속에 있는데 날씨 정보, 교통 정보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게 나라다 하신 분들 있습니다. 네, 자, 정신들 차리시고요. 오늘의 프리선언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고요. 추석 연휴에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소개해드립니다. 1654님, 추석 지나면 첫 출근입니다. 취업 잔소리에 벗어난 건 좋은데 떨려요. 네, 배부른 소리죠. 이준영님, 송편 5개의 칼로리가 밥 한 공기랑 같다네요. 저 20개는 먹은 것 같은데 어쩌죠? 뭘 어째요? 4공기 먹은 거지. 네, 빼시고. 배부른 소리죠, 이것도? 예, 배가 진짜 부르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도 그 송편이 5개를 먹으면 설탕을, 각설탕으로 28개를 먹은 것 같다, 과 같다라고 그 앵커하는 후배가 캡처를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5개, 남이춘이 가져온 송편 먹은 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장성현님, 배영 다음 중계는 예정 없나요? 전 형 중계가 제일 좋던데. 네, 이런 얘기가 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더군요. 예. 다음 중계는 아마 10월에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중계 너무 고통스럽네요. 매주 하고 싶은데. 5625님,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은 너무 잘 뚫려요. 행담도 부근 15km 정도만 막히고 나머지는 괜찮네요. 상행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정보 감사합니다. 내려가고 계신가 보네요. 예, 안전운전 하시고. 0326님, 송편은 못 먹고 보름달 모양 피자만 먹었더니 속이 느글느글합니다. 배텐으로 기름기를 씻으려고 합니다. 예. 저희도 좀 느끼한데. 배호동님, 라디오 카메라랑 중계 카메라가 다른가요? 중계하실 땐 엄청 부해 보이셨는데 오늘은 그냥 부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저도 중계 때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카메라 커트가 넘어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카메라 아이 컨택도 잘못했어요. 심지어 저 같은 베테랑이. 그리고 저희 스포츠 스튜디오를 조금 잘못 설계를 했어요. 이게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새로 설계한 건데 누가 만들었는지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터 자리가 해설자보다 한 걸음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자를 돌아볼 때 뒤를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제가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커 보인 겁니다. 동그리98님, 화면 움직였는데 왼쪽 누구 안 나오나? 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움직였나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특집이 아닙니다. 명절에만 찾아오는 은혜로운 특집, 2019 추석에도 함께합니다. 추석 특집 먹거리 대잔치. 명절이면 하는 일이 먹고 먹고 또 먹는 일. 화장실 가고, 어차피 고칼로리 명절 음식 먹고 다이어트 망한 거, 맛있는 거 계속 먹자는 의미로 준비한 먹거리 특집입니다. 햄버거, 떡볶이부터 한우까지 문자 주제를 드리고 퀴즈 풀고 선물로 맛있는 음식을 쏘면서 노래까지 듣는 시간으로 한 시간 꾸며갈 겁니다. 재미있는 문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햄버거, 떡볶이, 한우. 네, 문자 주제를 드리고 퀴즈 풀면 됩니다. 참고로 모바일 쿠폰을 쏘는 거라 주제 문자는 꼭! 샵 1077번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문자 참여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손 풀고 가는 첫 번째 퀴즈 가려고 하는데, 네, 지금 저기 깜짝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예, 오늘 원래 저 혼자 오붓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고정 게스트 중에 한 명. 채팅창에 자꾸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누구 온 것 같다 엄청 기대하면서
참여자들이 확 늘어났는데 누구냐 자꾸 하신 분들이 있고 2인권이면 나가라 라고 하셨는데 예.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힝 놀랬찡.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저 제가 지난주에 카메라를 놓고 가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생방송 때 이 땡튜버이신 윤태진 남이춘이 네. 땡튜버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계인 네. 카메라를 놓고 스튜디오에 놓고 갔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오늘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깜짝 출연해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네. 오케이 좋아요 하고서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하다 오셨어요 오늘? 저 그냥 송편 먹고 그냥 집에 있다 왔어요. 아 그때 그 송편? 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그때 그 송편 먹고 너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요. 엄청 맛있었죠? 예. 제가 원래 그 꿀깨 속 아니면 네. 이 국룰 아닙니까? 송편은 무조건 깨. 꿀깨. 네. 저는 안에 콩이나 뭐 밤 뭐 이런 거 드는 팥 이런 데 드는 건 안 먹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맛있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다. 네. 그렇습니다. 자, 토크 좀 해달랍니다. 예. 에이, 근데 추석 때 어디 안 가셨어요? 아 이번 추석은 엄마가 일을 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추석은 다 각자 지내는 걸로 해가지고 네 그냥 아나랑 네, 집에서 그냥 놀다가 먹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강아지랑 계셨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저랑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전 아예 명절 문화가 없는 집이라 그냥 명절 때 항상 이렇게 일하고 집에서 그냥 대충 먹고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서 주시은만 오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주시은은 안 옵니다. 네, 주시은은 내일 스포츠뉴스 해야 되고요. 자 첫 번째 퀴즈 일단 한번 가볼게요. 윤태진 씨가 온다는 가정하에 만든 대본이 아니라 네네네. 적당히 끼어들어 주시고 첫 번째 먹거리 햄버거가 걸린 첫 번째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추석 관련 애행시 추석 송편, 가족, 보름달, 명절, 한가위, 상경, 고속도로, 휴게소 다 좋습니다. 아, 추석에 관련된 단어를 하나 골라서 N행시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문자를 골라서 햄버거를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마 오늘 그 선물 많이 푼다는 소식 듣고 예, 그 먹튀 하시는 분들 헌터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베테는 쿨합니다. 헌터들에게도 열려있고 헌터들도 감동해서 베텐에 중독된다고 하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노래는 윤태진 씨가 오셨으니까 춘태만상 청해 듣겠습니다. 명절송이죠? 예. 올해도 이걸 들어야 되는구나. 어이구. 자, 춘태만상 부탁드려요. 네. 귀천이 따로 있나 수사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사 내부채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봉고 도저 기둥기 유리 심판한다 대법관 불편하다 백사장 훈계한다 캐스터 월드컵 축구 동계 올림픽 아시안 게임 스켈레톤 김 굽는다 블랙놈 방해하는 쯔꾸미 땅을 바늘 두더지 가지런한 못난이 알랄라리야 정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기턴이 따로 있나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기턴이 따로 있나 미소춘향 남이춘 광탈한다 광탈춘 북추한다 흥미춘 경례한다 경창춘 임봉한다 튜브춘 진행한다 아나춘 어깨 깡패 파프리카 도테로 라이브 흥부 놀부 아니다 됐다 불편춘 저 예. 노래 좀 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지금 배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방송 듣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 노래 때문에. 아 재밌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예, 이분 야구 여신 출신인데 아, 지금 트로트 가수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아무 노래나 다 그냥 본인이 자신감 있게 부르는 분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1집 낸 가수이기도 합니다. 네. 예. 썸머 알츠 한 번씩 들어주세요. 와 피부 좋아진 거 봐. 너무 신나. 갑자기 얼굴 피부에 광이 나네. 너무 신나요. 노래 한 곡 하면 하니까. 아, 예. 여러분 즐거우셨죠? 채널 A 오열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아, 다 별밤으로 탈출한 거 아니에요? 자 돌리지 마시고. 네. 자 추석과 관련된 삼행시, N행시를 보내주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춘태만상 부르니까 N행시가 안 오고 있대요. 다 돌려버린 다들, 건가? 다들 너무 감동받으신 거죠. 예. 와 너무 멋있어서. 자 소개해 주세요. 3781님 거. 아 보고 싶다 여 여름에 볼 수 없었던 이 달.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보름달 삼행시잖아요. 보. 보고 싶다 여. 름. 룸에 볼 수 없었던 이 달의 K리그 직관 배영 상암 오실 거죠? 어 이거 와 진짜 아 근데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이분? 저기 지금 그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신데 아 콧빨간 배충기님 추 추하다 석 서구하차 물리자 뒤에 물리자 안 읽으면 어떡해요 진짜 하차하게 됐는데 물리자를 꼭 읽어야지. 네. 네. 1090님 보름달을 보내줍니다. 보. 보름달 같이 름. 름름한 달. 달덩이 얼굴 성재영. 8082님 한가위 한. 한 없이 먹었다가 가.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위. 위야 미안하다. 다들 이러시겠죠? 많이 드셨어요? 근데 뭐 드셨어요? 송편. 그냥 송편이랑. 송편으로 연명하셨어요? 네. 아 그때 가져온 송편 남은 걸로? 음식 안해 드시고 아무것도? 엄마가 음식 조금 해주셔가지고 그거 좀 김치랑 먹고. 아 그거랑 김치랑 먹고? 네. 엄마가 밥만 해주셨나요? 네. 자, 0853님 송. 송가인이어라. 편. 편도 통. 치통엔 배텐이어라. 4313님 휴게소. 휴. 휴일에. 개. 개처럼 누워서. 소. 소처럼 먹고 있네. 4829님 햄. 햄버거 먹다가 버. 버스 놓쳐도 거. 거침없이 또 먹는 벤뚠뚠 화이팅. 네 소개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윤태진 씨 고생하셨고요. 네 노래하셨어요. 지금 이제 노래방 가실 거죠? 너무 신난다. 노래방 갈 것 같은데? 작가 언니 데리고 가야겠어요. 자 퇴장해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자 선물 소개해드린 분들께는 모두 햄버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디어 천가 들으시고 2부에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박보람입니다. 추석은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이 담긴 메시지 한 통 전해보세요. 너무 오랜만인가 망설이지 마시고요. 아마 메시지를 받는 분도 무척 반가워하실 겁니다. 사랑 가득한 추석 SBS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SBS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우리 동네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앉아볼수록 느껴지는 가치, 휴테크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고고 고릴라.
지글지글 돼지고기 우리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노릇노릇 햇이야기 우리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산수골 목장 쇼핑몰에는 건강한 돼지고기와 맛있는 햇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키운 산지 직송 돼지고기 전문 쇼핑몰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을 검색하세요 저기요 나 달라진 거 없어? 아니 우리 저기 뱃살 다 어디 갔니? 어? 나 얼짱 몸짱에서 관리받았지롱 피부관리 전문점 얼짱 몸짱 다이어트부터 바디 스킨케어까지 올여름 다이어트 성공 비키니도 성공 지금 얼짱 몸짱에 오시면 푸짐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짱 몸짱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 건강기능식품 광고 파마젠 유산균의 아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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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까지 가자 유산균 생생하게 장까지 렛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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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로 가자 유산균의 아침 먹고 화장실로 렛츠고 김치 유산균 캡슐이 장까지 유산균의 아침 소개합니다 메리츠 신여보 무겁지 말이 켜라 지고 아플 때도 어르신들 필수 보장 메리츠에 다 있다네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보험도 역시 메리츠 화재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노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시니어 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이번 추석 연휴는 짧아서 시간들이 더욱 아쉽습니다. 그래도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귀경이 시작되는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우선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 곳곳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래도 비의 양이 적어서 날씨로 인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대체로 20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백혜영이었습니다.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오케이 Are you ready? Come on, yeah. 배성재의 텐 추석 특집 먹거리 대잔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1부에 윤태인 씨가 춘태만상 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문자 소개를 많이 못해드렸습니다. 문자로 소개해드린 분들께 햄버거 선물 드렸는데 2부에는 먹거리 선물 계속 나가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윤태인 씨는 갔습니다. 구청 직원님 2부 손님 들어오세요. 2부 손님 있죠? 다 알아요 있죠? 저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퀴즈를 가보죠. 이번 퀴즈는 파워 FM에서 한우를 쏘는 특별 퀴즈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메인 디쉬, 메인 코너고요. 로봇 가족 나와주세요. 파워 FM 전서 로봇 배우들의 영혼 1도 없는 명절 극장. 추석에 이런 일이. 추석인데 가족들은 할아버지네 가고 나만 홀로 남았네. 심심한데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준씨가 난데. 뭐? 가족들하고 윷놀이 하고 있다고? 알았어. 끊어. 서구야 난데.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 중이라고? 알았다. 용고가 난데. 뭐? 할머니한테 용돈 받고 있다고? 진호야, 난데. 뭐? 가족들이랑 밥 먹으니까 끊으라고? 됐다. 추석 명절엔 영화 보면서 소고기 먹는 혼밥이 최고지. 소고기가 참 맛있는데 왜 눈물이 나지?
추석 명절, 나 홀로 쓸쓸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파워FM이 소고기를 쏩니다. 한우 불고기 먹고 기도 살리고 확실한 행복도 누리는 파워FM 추석 특집 소확행 이벤트 음매기사라. 재밌는 사연에 한우 불고기를 쏘는 이번 참여 코너 문자 주제는 이겁니다. 나 부럽지? 이번 추석 연휴 자랑거리. 나 친척들 잔소리 듣기 싫어서 PC방 와서 짜게치 먹는다? 부럽지? 남들 다 송편 못 먹고 회사 나갔더니 살 1kg 빠졌다? 부럽지? 나 낮잠 18시간 잤다? 부럽지? 작은아버지가 백수라고 불쌍하다고 용돈 줬다? 부럽지? 이런 거 등등등 추석 연휴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아무거나 자랑해주세요. 배튼 스타일로 하셔도 됩니다. 진짜 자랑거리, 허접한 자랑거리, 반어법 자랑거리 다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에 선물 한우 불고기 쏩니다. 네, 사실상 비참이에요. 예, 베텐의 심장은 비참 아닙니까? 모든 세계관이 비참입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악동 뮤지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배성재 텐, 나 부럽지? 이번 추석 연휴 자랑거리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오프님, 나 3년 반 동안 배텐 봤다. 부럽지? 8890님, 나 앵무새 두 마리 돌봐야 돼서 친척집 안 갔다. 부럽지? 6477님, 오늘 하루 종일 누워서 배성재 텐 갤러리만 보고 있다. 부럽지?
3058님, 왕복 550km인데 운전 한 번도 안 했다. 부럽지? 1163님, 추석 기간에 나 핸드폰 충전 한 번도 안 했다. 부럽지? 아, 배터리 큰 거 쓰시나 보네. 윈터솔로 되끼리님, 고속도로 막히지? 인터넷은 안 막힌다. 부럽지? 1990님, 나 오늘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보름달 떴다. 부럽지? 내가 내게 피어나님,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부럽지? 그건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랬는데. 소파에 누웠다가 침대에 누웠다가 소파가 뜨거워지면 침대로 갔다가 마루에 누웠다가 보통 이제 이 삼각지대 아닙니까? 바닥, 침대, 소파. 바닥, 침대, 소파. 5049님, 오늘 아침에 카페에 갔더니 아무도 없이 혼자 있었다. 그 넓은 카페를 혼자 전세낸 것처럼 편하게 아메리카노 마셨다. 부럽지? 어우, 길어. 로코모코님, 친척 잔뜩 왔는데 말 아무도 안 걸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부럽지? 6844님, 지금 고속도로인데 차 막혀서 1시간 반 동안 볼일 못 봐서 방광 터질 것 같다. 부럽지? 있습니다. 얼마나 마시신 거예요? 1시간 반도 못 참으신다고요? 소방광이시네. 9186님, 이틀 만에 남들은 4kg 찌는데 나는 3kg 쪘다. 부럽지? 살 찌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7095님, 차 막혀서 달 계속 볼 수 있다. 부럽지? 요즘은 다 선루프를 해놓으시니까 문루프예요, 문루프. 예, 운전하신 분들.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예, 하늘이 예쁘더라고요. 예, 부럽습니다. 자, 성재영 했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까 살찐 분들. 자, 4692님, 추석엔 군대 내무반 동기들과 함께. 부럽지? 네, 정말 부럽네요. 어쨌든 군대에 계신 분들. 이게 명절 때는 사실 널널하지만 명절 때 못 나오고 거기 있으면 되게 서럽습니다. 예, 군대에 계신 분들 파이팅이고요. 지금 문자를 보낼 수 있어? 라고 또 태클 거는 분이 있네요. 4519님, 나 다이어트 하다가 빠진 머리카락 채우려고 건강하게 오늘 5끼 먹었다. 부럽지? 9447님, 지금 친정 가는 길인데 남은 거리가 200km 넘어서 배송제한테는 풀 청취할 수 있다. 부럽지? 뮤하까지 들으시고요. 3587님, 아까 라이브 때문에 별밤으로 갈아타서 내가 한우 받을 것 같다. 부럽지? 이혜영님, 아, 나 부럽지? 명절에 전 먹고 싶어서 옆집 가서 킁킁 냄새 맡았더니 옆집 아주머니께서 전 한 바구니 주셨다. 부럽지? 이 뭔 상황이지?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건 부러운 게 아니라 네. 신고 안 당하신 게 다행이네요. 채팅창에 와 부럽다 플러스 구걸 파수라고 예. 이득이라고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댕댕좌라고 예. 한 끼 줍쇼 했다고 한전 줍쇼 예. 짜루기님 나 오후 3시에 일어났다 부럽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뭐 제사 지내는 분들은 좀 일찍 일어나셨겠네요. 윈터솔로 대끼리님 아까 온 분 아닌가요? 차단 안 됐나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었다. 부럽지? 잠옷 이퀄 속옷. 맞죠? 피채천의 태님. 오늘 성재영 동시간대 추석 방송 안 보고 아육대에서 걸그룹 많이 봤다. 성재영 미안. 부럽지? 캡틴 베프리카님. 오늘 할 거 없어서 TV 채널 돌리다가 수장 남녀 봤는데 배뚜형 8분 나온 거 봤다. 부럽지? 네. 4219님, 오늘 특선 영화 말모이 하길래 봤습니다. 급동좌도 모르는 말모이 결말을 전 이제 알아요. 부럽죠? 네, 그거 하나요?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자, 제가 8분이나 나왔습니까? 더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VCR이 대부분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날로 먹었습니다. 자, 6922님, 남편이 베텐러예요.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분위기 있게 노래 듣고 싶은데 베텐 듣고 있어요. 부럽지요? 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 정중하셔서 평소에는 베텐을 전혀 안 들으셨던 아내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베텐 한번 들어보세요. 금슬이 좋아하실 겁니다. 자, IU 피에스타 달빛바다 듣고 또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 나 추석에 이런 거 했다 부럽지? 나 이러고 있다 부럽지? 사연들. 김대원님, 나 여자친구 있다 부럽지? 5276님, 나 맛있는 숲 햄 두 상자 받았다. 그리고 참치 30캔 정도 있다 부럽지? 1848님, 동생이 용돈 받은 거 잃어버렸는데 내가 주웠다 부럽지? 2451님, 캠핑장에서 배텐 듣는다고 데이터 다 썼다 부럽지? 추석에 캠핑한 데도 있군요. 7672님, 친척분들이 언제 결혼하냐고 하시는데 나 모쏠이다 부럽지? 2827님, 오늘 추석 음식 너무 먹어서 변비 사라졌다 부럽지? 시냇물 수영님, 오징어 씹다가 금니 씌운 거 빠졌다 반짝이는 새 금니 해야 된다 부럽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백돼지 배돼지님, 3kg 쪘는데 성재형 닮아가는 중인 듯 부럽지? 안훈희님, 나 한우고기 이미 왕창 먹었다 부럽지? 2452님, 송편 작년에 얼려놓은 거 녹여 먹었다 부럽지? 아, 작년 거 먹어도 되나요? 그건 좀 부럽네요. 보름달님, 나 부럽지? 아무데도 안 나가서 오늘 양치 안 했다? 예. 문자에서 입냄새 나네요. 어우. 자, 한우 받을 분들 8890님, 1163님, 1990님, 6844님, 9186님, 4692님, 4519님, 4219님, 6922님, 2451님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용당하셨어요. 자,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로 준비한 건데 드릴게요. 이번엔 추석엔 배텐, 배텐 다시 듣기 퀴즈고요. 커피 쿠폰이 걸려 있습니다. 커피, 예, 배텐의 원년 멤버 정용국 씨의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의 한 부분을 들려드릴 겁니다. 네. 계속 좀 티어가 낮은 정용국 씨인데 생록방으로 변하면서 티어가 확 뛰었죠. 잘 들으시고 효과음 띵똥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아, 커피가 아니라 떡볶이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떡볶이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예. 자, 들어보시죠. 3214님, 부모님이 곧 여름휴가로 베트남에 가십니다. 이럴 때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되나요? 200 추천합니다. 엄마 100, 아빠 100. 네. 작은 거를 챙겨드리는 건 티가 안 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회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겁니다. 다음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여행 가시면 어떡해요? 가지 말라 그래야죠. 나 정육골 보고 싶냐고. 아들아, 내가 유럽 갈라 그런다. 그만하자 이제 엄마. 이 폐륜 제대로네요. 아, 이런 게 바로... 선효도 후폐륜. 예. 아, 근데 나중에 미국 가실 때는 못 드려요. 예. 예. 죄송해요, 엄마 너무 멀리 갔어요. 예. 동네 근처를 가야죠. 예. 엄마. 베텐러들에게 붙여드리고 싶은. 네, 8월 10일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방송 중에 나왔던 단어였습니다. 부모님 처음 여행 때는 용돈 두둑이 챙겨드리고 다음 여행 때는 못 가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정용국 씨의 별명이자 베텐러들의 별명이죠. 과연 무엇일까요? 추석 내내 베텐을 즐겨들은 베텐러들이라면 다 아는 별명이시겠죠. 세 글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떡볶이를 드립니다. 자, 아무튼 베텐 이제 듣고 오늘 추석 당일을 마감을 하실 텐데 집에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고 계시겠지만 이는 닦고 계시기 바랍니다. 목욕 안 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샤워는 뭐 알아서 하시고 이는 닦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잇몸 나가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조인성입니다. 딱딱한 바닥에서도 푹신한 침대에서도 몸의 곡선에 따라 체압을 나눠주는 이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대한민국 타퍼의 시작. 이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이제 타퍼도 구스도 이부자리 시그니처. 전국 이부자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사는 게 즐거워, 쇼핑은 so fun. 먹는 것도 놀이야, 여기서 let's play. 세상 모든 즐거움 바로 이곳에 한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대 아울렛 쇼핑의 너리가 되다 현대 아울렛 당신의 가슴이 두근거리더라 감탄할 생활을 기대되는 비전을 편리한 지하철역을 자부심 가득한 브랜드 대단지를 기대하세요 노원시티 1차 SK 리더스비와 운서 SK뷰 스카이시티가 옵니다 10월 오픈 예정 032-564-0560 SK건설 우리 배접던 배접던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접던 배접던 노래합시다 영원 누구마도 서울은 배제학당 대전은 배제대학교 청라의 비즈니스 판도를 바꿀 에이스가 온다 청라 국제도시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청라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7호선 연장 추진과 첨단 산업단지의 풍부한 수요 최대 6m 층고 드라이브인 시스템 공장 오피스형 공장 기숙사 상업시설까지 모두 누리십시오 문의 1811-9540 에이스건설 배고플 때 부르는 족발 야시장 쏭! 반 뜯고 반 뜯고 반반 족발 뜯고 뜯고 반 찍고 반 찍고 반반 전을 찍고 찍고 반 먹고 반 먹고 반반 막국수 먹고 먹고 맛있는 반반 메뉴 족발 야시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유유 제약. Yeah, let's go. 함께하는 추석 그리고 모두가 나누는 기쁨 그래 주파수는 SBS 맞추고 이제 모두 같이 here we go go. 배성재 텐 오늘은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앞서 정용국 씨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에 나왔던 선효도 후패륜 별명은 뭐다? 예, 2716님 불효자요. 배희애님 쓰레기요? 하셨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인가 봐요. 처음 배텐 들으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평상시에 한 100배 더 재밌습니다. 올 때 메로나라고 보내신 분도 있는데 아니고요. 정답은 효류나. 네. 그래서 용국 씨가 효륜 스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베텐러분들이 효륜하로 많이 불리죠. 선효도 후패륜. 아, 4808님, 5430님, 0700님, 김예진님, 9731님께 떡볶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라이프님, 우리 한 시간 내다버렸다 부럽지? 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 순삭됐죠? 네, 대텐이 이렇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평상시에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한우부터 햄버거, 떡볶이, 푸짐한 먹거리 쏘는 특집 방송 함께했는데 내일은 추석 때도 늘 함께하는 효류나 정용국 씨의 고민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연휴를 마무리하는 배텐 다시 듣기, 2019 비참 다시 듣기 레전드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휴에도 배텐과 함께하세요. 날탕 방송, 물탄 방송 일요일에 함께하시는데 다시 들으면 또 깜짝 놀랄 만큼 재밌습니다.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오늘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